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낙망하지 말아야.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1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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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 말씀하신 분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거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지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아멘. 예수님 닮아가면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적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교제해서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찬송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래.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래.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망한다는 말은 응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네, 안 온 거죠. 응답이 왔는데 낙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응답이 또 왔네. 낙망되네.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냐. 진짜 나 못 살겠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제 기도하고 낙망이 온다는 얘기는 응답이 안 온다 그 말씀. 그러니까 낙망을 하는데 주님이 절대로 낙망하지 말래요. 왜 낙망하면 안 되냐? 왜 기도한 다음에 낙망하면 안 되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받는데 낙망은 믿음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낙망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래요.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낙망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원 받는 거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망하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복을 받는 꼴을 못 봐가지고 죄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못하게 해. 바쁘게 만들어. 바빠. 기도할 시간 없어. 다음에 미루어. 미루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바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그리고 또 포기하게 만들어. 기도한다고 되냐? 그래가지고 안 하게 만들어.
하여튼 기도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해. 그래도 기도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그래서 잘 오셨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기도할 때 딴 생각 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여 삼창을 왜 하는 거냐, 어떤 분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나? 주여 삼창을 왜 이렇게 크게 해? 아, 귀 안 들리는 거 잘 들으시는 거 다 알아요. 속으로 기도해도 다 아시는 거 다 알아. 근데 왜 소리 지르고 하느냐? 내가 졸지 않으려고, 딴 생각 안 하려고. 조용히 기도하면은요, 10분 내에 다 딴 생각 하던가 졸아요.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나는 10분 동안은 딴 생각이 안 든다, 난 졸지도 않는다, 그건 기가 막힌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10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면 딴 생각이 나든가 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졸지 않으려고 그냥 기도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의심하게 해요. 의심하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는 했지만 그게 되겠냐? 아, 그게 되겠냐? 현실 보니까 더 깜깜하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청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과부는 불쌍한 사람이지. 가가지고 재판장님, 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원한에 맺혔습니다. 돈을 뺏겼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폭행을 당했는지, 애가 뭘 당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자체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장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와서 귀찮게, 재판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마지막에 본문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 사람 귀찮게 하네 진짜.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난 무시해. 재판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게 무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 그런지는 않겠지만은 판사가 아무리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고 뭐라고 떠들어도 판사가 너 틀렸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Guilty, 그럼 감방 가는 거예요. 무죄,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변호사가 뭐라고 말해도 조용히 하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유죄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한다,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어봐라. 이 사람이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이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장은 남매지간이에요? 오빠예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왜 말을 안 하십니까? 남남이에요, 남남. 남남인데 나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남남인데 나쁜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들의 핏값 주고 우리를 산 우리는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이 왜 자녀들이 부탁하는 거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 다음에는 무조건 낙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지. 이건 나쁜 놈이고 이건 너무나 좋은 분인데, 비교가 안 되는 두 인격체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와 우리도 비교가 안 되죠. 과부하고 재판관은 남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우리 부탁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절대 의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 부족한 사람이 이 비결을 배워가지고 기도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간증집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다 읽어보시면 와 이런 것도 응답받네, 별걸 다 응답받네. 그러니까 별게 다 응답이 있고 어제 얘기한 대로 저희 집안에 아무도 안 믿다가 다 예수 믿게 됐고 처갓집도 예수 아무도 안 믿다가 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기도응답받은 얘기를 안 하고 기도응답받지 못한 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응답이 안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어제 제가 잠깐 이제 교육국 건물을 샀다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국 건물 산 게 아니라 우리 건물 샀다가 이제 교육국에 뺏겨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200만 불을 더 줬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왜 좋은 나라냐? 남의 건물을 뺏고 200만 불을 더 주는 나라예요. 아니, 남의 교회 얘기라고 그렇게 아멘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나라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응답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워킹 퍼밋이 필요해요. 그 영주권 같은 거예요, 워킹 퍼밋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청하려고 이민국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줄을 쫙 서 있었더니 문이 열려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오래요. 그래서 나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갔어요, 글로. 갔더니, 왜 왔냐요? 그래서, 워킹 퍼밋 신청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내가 주는 사람이래요. 그런 건 문제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몇 명께 필요하냐고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장인들은 세 사람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 그건 뭐, 그냥 내일 나온대요. 1인당 1,000불씩 3,000불을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3,000불이 나라에다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그냥 3,000불을 갖고 오래요. 내가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학원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할 겁니다. 당신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은 나 같은 사람은 영주권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국가와 민족은 필요 없고 돈이나 갖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좋은 일 하려고 왔으니까 꼭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글쎄 돈만 주면 내가 준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런 돈을 안 주게 하고 바르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내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필요 없고 돈만 주면 다 된대요. 난 그러면 여기서 돈 안 주고 나는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신청해 보래.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대 그거는. 그러니까 신청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돈 갖고 오래요. 난 신청하겠다고 그러니까 줄서래요 그러면. 다 줄 섰어요 다시. 그 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2주 뒤에 빨간 도장이 빡 찍혀가지고 리젝 이렇게 해가지고 2주일 내로 케냐를 떠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4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제 이삿짐을 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옷이 없거든요. 교회들 다니면서 헌 양복 다 얻어가지고 세탁소에다가 다 빨아가지고 헌 양복하고 옷을 갖다가 40피트 컨테이너에 까딱 집어넣었어요. 가지고 그걸 갖다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추방당에 나가면은 그거 받지도 못하고 제 이삿짐도 다 날아가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또 선교사로 왔는데 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데 학생들한테 내가 지금 이제 지금 3개월 동안 방문 비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3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신청했더니 2주 내에 나보고 나가라고 연락이 왔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 좀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막 같이 우리 한 신학생 26명이 있었는데 막 기도했어요. 기도 딱 끝났는데 한 학생이 또르렁 나와요. 나오더니 선교사님 제가 알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실세예요. 실세라서 그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국회의원 잘 안 하니까 우리 옆집이래요. 잘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장관인데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다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하여튼 이민국 이놈들은 이게 문제야. 이게 썩어가지고 이놈들 진짜 썩은 놈들이야 이것들. 갑시다. 차 타세요.
그래서 막 그분 차 타고 이제 막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이민국에 빡 세우더니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민국 그냥 문을 발길로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국장 나와! 그러는 거예요. 국장이 없나 봐요. 안 나와. 부국장 나와. 그러니까 어제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나한테 인사를 해요. 하이 뭐 그래. 너 이분 알아? 그분이 예 아는데요. 너 워킹 보면 왜 안 드려? 아 드려야죠. 언제까지 돼? 내일까지 됩니다. 그래요? 들으셨죠? 내일 와서 받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그 다음날 이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응답 받았는데 받았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전교사님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인사가 없습니까? 아니 인사라뇨? 제가 너무 고마워서 커피 세트 한 잔 드리고 하트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말고요. 1인당 1,000불이라 그랬다면서요. 예. 아 그럼 반값이 500불씩 해가지고 1,500불은 갖고 오셔야죠. 예의가 있으셔야죠. 아니 제가 그런 거 안 하려고 부탁드린 거죠. 하려면 제가 직접 돈 내고 했죠. 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500불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 그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돈도 없고요. 저는 사역할 돈이 있지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요.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주회종인데 그 주회종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회종을 축복하면 좋은 겁니다. 아,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돈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전화 걸지 마세요. 딱 끊는 거예요. 다시 전화 걸었어요. 아니 그러시지 말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 기도 필요 없다니까요. 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아 기도 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그 돈 갖고 오시고요. 안 갖고 오시면은 내가 이민국에 고발해서 일주일 내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돈 갖고 오시고 아니면 다시는 전화 걸지 말고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명단에 안 되고 못 찾아와요. 찾아오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끊는 거예요. 일주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걸었더니 비서가 바꿔주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요. 찾아오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찾아오지 말라는 거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연락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추방한다 그러고 일이 깜깜해진 거예요. 기도했더니 일이 오히려 더 꼬였어요. 이민국 가가지고 그냥 부탁하면 될지도 몰랐는데 일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국회의원이 나를 추방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는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뭐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연락도 한다고 정말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데 일단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진짜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추방한다고 한 날 하루 전날이에요. 자기네 지역 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거기서 소요사태가 있었어요. 아프리카는 데모가 많아요. 소요사태 부족끼리 많이 싸우고 그런 일 많아요. 그럼 뭐 소요사태가 있었으면은 이제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같이 있을 때 이거 자네 지역에 뭐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며 가카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시정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거기 그 자네 지역에 시끄러운 일이 때문에 아 가카 제가 수도에 올라와 있는데 제 지역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네 지역이잖아. 제 지역이지만 제가 수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와 있어도 그 네 지역이잖아. 아니 제 지역이지만 제가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 네 지역이잖아. 아니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니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너하고 얘기가 안 된다. 너 가라. 너 미쳤냐 지금? 아니 가 그거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 이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국회 의사당 앞에 있는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왕창 먹었어요. 먹고 완전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 기자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내 말이 맞냐? 각하 말이 맞냐? 여기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 보고 내 지역을 책임지려니 말이 되냐 그게? 넌 어떻게 생각하냐? 술 취한 김에 물어봤더니 기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각하한테 가가지고 일렀어요. 장관이 지금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그 새끼 체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친구거든요. 아프리카는 대통령 한번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장관도 죽을 때까지예요. 같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 친구들인데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전화 걸었어요. 야 체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총장이 이 국회의원 전화 걸었어요. 내가 30분 뒤에 너 잡으러 간다. 너 있으면 내가 잡는다. 너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빨리 딴 나라로 도망가. 난 30분 뒤에 네 집 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술이 다 깨고 놀래가지고 그 밤으로 탄자니아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잡혔는데 내가 전화한 거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죽어. 내 마지막 친구 우리야. 그래가지고 얘기해 준 거야. 이 사람이 탄자니아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바보짓을 한 거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내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손이 발이 되게 밀고 카카 제 책임이죠. 당연히 제 책임이죠. 제가요 정말 사죄하는 의미에서 제 재산을 갖다가 정치 자금으로 얼마를 드리고 뭘 어떻게 하고 하여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카카하고 저하고 정권을 잡을 때 목숨 걸고 싸웠던 거를 기억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막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국회의원은 면직, 장관은 대기 발령, 들어와서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체포령은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나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좀 만나서 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밥을 사주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차관으로 복직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건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그래서 커보라고 내가 주의 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냐고. 이분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근데 이분은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바보 같은 말을 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바보 같은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신학교를 하니까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단 허가증이 필요해요. 근데 교단 허가증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선교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이 독재한다, 썩었다, 부정부패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앞으로 교단 증 내주지 마라. 앞으로 만들지 말고 절대 안 되고 선교사도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비행기 요금을 갖다가 디파지 시켜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추방이에요. 감옥 가든지. 그래가지고 비행기 요금을 나라에다가 디파짓 해놓고 선교일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1500불을 디파짓 해놓고 일을 했었어요. 하는데 그 이제 교회가 교단이 있어야지 개척을 할 거 아니에요. 교단이 있어야지. 그 이제 그거 없으면 이제 또 불법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단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자기네 교단에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목사들을 제가 지원해 주기를 원해요. 아, 그래가지고 교단이 꼭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네, 기도했어요. 아, 기도했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신학생의 형이 찾아왔어요. 교단증이 필요하다고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랬죠. 아이,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그 법으로 안 된다는데요. 아이고 아프리카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는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 걱정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수고비도 드리고 다 경비를 드려가지고 했더니 진짜 이분이 2주일 만에 교단증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교단증이야. 와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이거 좀 뭐 이상하대. 아, 의심하면 안 된다고. 감사해야지. 이 나라가 그럼 그렇지 뭐 후진 나라가 뭐 잘 만들겠냐고. 아, 그래도 집사람이 그래도 좀 이상하대.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또 카피해가지고 교단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개척하고 막 다 걸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갱신해요. 매년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러 목사를 세 명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체포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이제 가보니까 세 명의 목사가 수갑 차고 있어. 근데 난 너무 우스워서. 근데 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공문서 위조에, 직인 위조에,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서류 위조한 것도 나쁘지만은 거기다 직인을 위조해서 갖다 찍은 거예요.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아휴,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풀어줘라. 내가 책임자다. 일단 풀어주고 나를 체포해라. 일단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풀어주려니까 이제 셋을 풀어줬어요. 가라, 너네들. 가라. 내가 책임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과장이 나를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진짜 이 나라 싫다. 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나라 진짜 막 되는 것도 없고, 아, 내가 사기당했다. 사기.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 그리고 내가 이걸 증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부러나 먹은 거 있나 한번 조사해봐라. 내가 교회 세우고, 건축하고, 애들 유치원 만들고 다 내 돈 들어갔지. 내가 일부 먹은 거 있나 한번 조사해봐라. 나를 감옥에 가둘려면 가두고, 공문서 위조로 넣으려면 넣고, 나도 피해자다. 그리고 당신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 오면 안 된대요. 아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어야 돼. 진짜 구원 받아야 돼. 당신 예수 믿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얘기하지 말지요.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분이 여기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대. 하여튼 뭐 안 되고 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서 기다리고 해외 나가지 말고 다른 도시 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래요. 전화 연락하면은 오래요 그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오래요 법무부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나보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세요. 조용한 데 어디? 그러니까 당신 차로 가세요. 가자고. 그래서 차에 둘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체포할 수도 있고 교단증을 줄 수도 있대요. 그러더니 나보고 돈이 필요하대요. 아,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 돈 못 준다. 날 체포해라. 나는 뇌물이 없는 나라, 밝은 나라 만들려고 온 사람이다. 근데 나보고 뇌물 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교단증을 만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 말이 되냐? 난 그렇게 안 한다. 체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교단증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주는 거야. 자기가 만약에 내가 뇌물을 주면은 체포하려고 그랬대요. 그분 말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단증을 달라 그랬대요. 근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를 일주일 동안 조사해 봤더니 정말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애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아, 이분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뇌물을 주면 이것도 썩은 놈이다. 그래가지고 뇌물을 이제 안 주면은 교단증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래서 교단증을 받았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분에게 10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데요. 받아라. 그 나라가요 월급이 50불이에요. 월급이 50불인데 생활비가 2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부인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 거 다 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기 전에 주면 뇌물이지만 받은 다음에 준 거는 선물이다. 받아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저에게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법무부에서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하여튼 제가 신학교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생겼더니 그 현지인들이 저를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임명 그 직분 받는 거에서 빠진 사람들이, 임원이 안 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을 비방한다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저기 저 뭐 부족 간에 싸움을 붙인다고 투서를 넣어가지고요. 투서 넣게 되면은요 그냥 추방이에요. 근데 법무부에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딱 보고 나서는 이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투서를 넣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전화가 고장이 났어요. 전화가 일주일에도 안 되더래요. 일주일 뒤에 투서 넣은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일주일 전에 투서 넣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결과가 왜 없냐, 선교사가 왜 추방이 안 됐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밑에 있는 사람이 난 보고했는데요,
과장이 나와가지고 글쎄 그 서류가 있었는데 막 뻘뻘거리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시내에 있다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법무부에 가고 싶어요. 갑자기 가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 사기꾼 사기쳤던 그 목사의 형하고 딴 목사하고 둘이 거기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사기꾼은 그냥 도망가고 목사가 남았어요. 나 엉겁결에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임원에서 빠지고 나서 이 친구가 꼬였대요. 신목사 추방하면 신학교 팔아가지고 너하고 반 나누자.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이거 가지고서 다른 신학교하고 교회하자. 그래가지고 거의 꼬임에 넘어가서 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 주의 종이 목사가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가가지고 썼어요. 이 투서는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만든 말입니다. 이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서에다가 한 장을 보태가지고 가지 법무부에다가 제출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근데 그 친구는 얼굴이 코끼리 같이 됐어요. 껍질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한테 징계하실 거다. 근데 정말 코끼리 같이 돼가지고 모든 목회자가 다 봤어요. 모든 목사들이 얼굴이 그렇게 코끼리 같이 돼가지고서 밖에 나오질 못했어요. 3년간 못 나오다가 3년 뒤에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기적과 같이 추방되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제가 청력을 잃어버렸었어요. 청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귀에서 소리만 좀 나고 조금 안 들리나 뭐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제 미국에 쉬러 왔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저는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녔거든요. 선교지 많이 다니고 근데 그대에도 겨울에 중국 갔다가 와가지고 일본 갔다가 와가지고 또 일본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달 동안의 시차가 8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오른쪽 귀가 한 45%인가 안 들리고 왼쪽 귀가 30% 이상이 안 들려가지고 대화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목회라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뒤에서 목사님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 교만해졌나? 왜 그러시지? 그것도 뭐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교인들한테 나 좀 청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린다고 얘기했는데도 교인들이 또 그걸 또 까먹었는지 그냥 뭐 인사를 안 하네 뭐 얘기해도 대꾸를 안 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있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 탈진이야. 경남 하동으로 와. 아, 그러시는 거예요. 꿈을 깼어요. 우리 교인이 경상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경남에 하동이 있냐니까 없대. 그 사람 경북 사람인가 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난 없나 보다. 그런데 이제 또 1년 뒤에 꿈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물어봤더니 아 그분이 그래. 아 경남에 하동이 왜 없냐. 있지. 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을 1년에 한 세네 번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남에 하동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빠서 못 가다가 한 2년 만에 하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력을 잃어버린 지 6년 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하동을 이제 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친구하고 친구 부인하고 넷이 갔거든요. 가가지고 나는 뭐 누구를 만나게 하나? 뭘 보게 하나? 뭐가 들리나? 그래가지고 막 사방 뭐 보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래서 그냥 오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자고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 자고 근데 그날 밤에 꿈도 안 꾸고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만나고 이상하다. 개꿈은 아니고 분명히 영적인 꿈인데 이상하다. 그 꿈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왜 이럴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가는데 이제 이렇게 로컬 길로 가다가 국도를 가기 전에 거기 무슨 강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하동에 강이 있는데 강을 따라서 쭉 가다가 국도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니까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친구한테 야 공원에 잠깐 차 세워놓고 우리 한 바퀴 좀 걷고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걷는데
소나무 공원이에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는 중간을 철조망으로 막았어요. 이렇게 막고 거기다 써붙였어요. 열쇠를 딱 잠그고 써붙였어요. 소나무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7년에 한 1년씩 안식년을 한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돌아가래요. 그래서 쭉 공원을 걸어가다 말고 밖으로 나가서 7분의 1을 지나서 다시 공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을 막아놨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공원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걸어가다가 이제 그 열쇠 잠기고 써있는 경고문을 보면서, 아이고 소나무가 무슨 뭐 논을 맸냐 밭을 맸냐 무슨 장사를 했냐, 지가 뭐가 이렇게 피곤해, 무슨 안식년이 필요해. 아 이러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소나무가 강하냐 네가 강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머리로 소나무를 한번 박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만 아프지요. 소나무가 100번 강합니다. 소나무가 너보다 1000배 강하다. 소나무는 1000년을 산다. 소나무도 7년에 1년은 쉰다. 네가 뭔데 안 쉬니? 안 쉬는 것도 교만이다. 나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 내가 왜 쉬었는지 아니?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쉰 거다. 쉬는 게 겸손이다. 너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거 그거 교만한 거다. 쉴 때는 쉬는 게 겸손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청력을 망가뜨리고 내가 너를 쉬기를 기다렸는데 쉬지 않아서 꿈도 주고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3년째 기다리고 있다. 쉴 때는 쉬는 게 겸손이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야단을 맞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일 많이 한다고 야단 맞은 거니까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좀 쉴게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전에는요 집사람이 좀 쉬자 그러면 제가 맨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요새는 쉬자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쉬기도 하고 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청력을 절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귀가 지금 22.5%가 안 들리고 왼쪽 귀는 15%가 안 들려요.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고치시려면 다 고쳐주시지 왜 반만 고쳐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한다. 안전장치로 반만 고쳤다. 기억해라. 쉴 때는 쉬는 게 겸손이다. 일만 하는 것도 교만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쉬는 것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를 해 주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르키나파소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거든요. 목회자들이 한 요방만한 방인데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막 빽빽하게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를 갔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했어요. 저녁 때 교인들이 오는데 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목사들이 꽉 차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문 열고 뭐 들리나요? 안 들리지? 음향기기도 시원치 않은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문 앞에 서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금요일에 운동장을 빌려서 집회하자. 집회할 거니까 하여튼 사람들 모시고 오라고 광고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세미나를 오후에 일찍 끝내고 선교사 집으로 가가지고 저녁을 일찍 먹고 6시쯤 이제 7시 시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앞에 나가는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비 와요. 그래서 차를 딱 타려고 그랬더니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빗방울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더니 빗방울이 조금씩 더 굵어지고 이제는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빗방울은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선교사하고 뭐 같이 있던 분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막 굵어지더니 막 그냥 소낙비가 내리고 장대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막 치면서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슬림 국가에 와서 집회 한번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왜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막 그러는데
딱 운동장 앞에 가니까 전체를 주관하는 장로님이 차를 타고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군인 소령인데 그 지역의 부사령관이에요. 그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가면 끝난 거죠.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인데 걔도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지. 뜻이 있겠지.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차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밖에 한 100명 정도가 비를 피해서 웅크리고 있어요. 자동차는 4대인가 있고 자전거가 한 80대쯤 있어요. 그러더니 선교사가 내려가지고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왜요? 와보세요. 그래서 내렸더니 비를 맞으니까 아프리카 옷을 입었는데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한 200명 정도가 비를 맞아가면서 찬양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찬양을 하고 100명은 또 거기 또 이제 거기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가지고 있고 300명이 그 안에 있는데 밖에 100명이 있고 200명이 비를 맞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먼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연기 무서워하지 않아요. 비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죽는 게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는 한 번 걸리면 몸에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감기 걸리면 말라리아가 올라와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비가 오면 피해요. 비가 오면 뛰어요. 먼지나 안개는 절대 안 피해요. 그런 사람들이 비를 맞고 지금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라 그럴 수도 없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민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막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찬양부터 하고 보자.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같이 찬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막 찬양하니까 이제 뭐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막 찬양하니까 그분들이 미안하니까 100명이 또 이제 그 처마 밑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300명이 하다가 밖에 있는 사람도 불렀어요. 400명이 찬양을 갖다가 한 시간도 넘게 했어요. 비 맞아가면서 하는데 비는 옥수같이 오고 400명이 그냥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뭐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한 시간 넘게 찬양했어요. 저는 한 시간인데 그 사람들은요 두 시간 넘게 했어요. 한 시간 전부터 했으니까 비를 맞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거다. 크리스천 국가로 만들 거다. 그래서 서로 축복기도 하면 좋겠다. 비 오니까 안 들리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또 네 명이 또 입에 대고 또 얘기하고 여럿이 가지고 합창해가지고 마이크 대신에 마이크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3명씩 짝쳐가지고 서로 축복기도 해라. 그래서 이제 서로 축복기도 하라 했더니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 한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아이, 비 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비가 쫙 그치는 그치는데 집회는 못하는 게 물이 발목까지 잠기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저기 꼽으면 이게 합선되면 이게 터지면은 아프리카는 PA 시스템이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는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만나고 허락 안 하시면 하늘에서 만나자. 하여튼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무슬림이 떠나가고 정말 당신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야 되는데 하여튼 안수기도 밖에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면은 내가 한 사람씩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눈을 가리켜요. 이분이 보니까 한쪽 눈은 감겼고 한쪽 눈은 반만 떴는데 백태가 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기도한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이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분이 장님이었어요. 못 보는 분인데 보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제가 딱 느끼기를 아 이분은 성대는 정상인데 귀머거리구나. 그래가지고 안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귀에다가 손을 꽂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기도한 다음에 제가 예수,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래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제 옷을 잡고 막 그냥 옷을 잡고 막 머리를 잡고 손을 잡고 막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아프리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옷은 이게 벨트가 아니고 끈이에요. 끈은 거기 잡아당기면 이게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풀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막 오니까 한 손으로다가는 끈을 딱 잡고 한 손으로 그냥 막 이제 안수했어요. 막
안수하고 안수를 막 하는데 비가 또 좀 오는 거예요. 오거나 말거나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한 시간 기도했나? 막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통역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병이 떠나가고 뭐 간경화가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장님 눈 뜬 건 저도 처음이에요. 귀목을 열린 건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막 흥분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다가 하여튼 한 시간 뒤에 통역을 발견했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무기력증이 걸려가지고 뭘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기도받고 이 사람이 자기 성경책 들고 가고 옷도 들고 가고 힘있게 걸어가고 하나님이 중풍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밤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밤에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아 그날은 참 안 돌아왔다. 그날은 400명은 믿는 자들만 왔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 11시 반까지인가 제가 이제 기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하고 차를 타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진짜 오늘 목회자 세미나 했다. 그래서 아,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너무 고맙다. 여기 목사들은 내가 연단을 시키려고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포기를 잘해. 네가 오늘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목사가 500명 중에 400명만 왔다. 400명이 왔는데 200명은 비가 와서 돌아갔다. 100명은 오지도 않고 200명만 거기 남아있었고 200명은 평신도들이 있었다. 근데 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오늘 교육을 시켰다. 그게 네가 닷새 동안 한 것보다 더 큰 세미나다.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칭찬받을 때 얼마나 또 고마워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제가 선교사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교사님 우리 주일 저녁에 운동장 빌려가지고 집회 한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인데 알릴 길이 없대요. 목사가 500명인데 집에 전화 있는 사람이 3명이래. 그러니까 전화 연락이 안 되고 토요일날 나가는 신문은 이미 다 찍어가지고 신문이 안 되고 그 다음엔 뭐 연락할 길이 없대. 너무 좋은 생각인데 연락할 길이 없대요. 아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겠지. 방법이 여기는 없대. 아이 그럼 어떡하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아프리카는 밤에 절대 전화 안 해요. 아무리 급해도. 이 사람은 잠자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밤에 전화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아보니까 테레비 방송국 사장이에요. 이분이 외국인이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그러니까 뉴스에 내보내려고 잠깐 찍으려고 왔다가 비가 와가지고 카메라 젖을까 봐 못 나가고 있다가 그 밤에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봤어요. 그날 장님만 눈뜬 사람이 3명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분이 흥분돼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은 주일에 지금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광고할 길이 없다 그랬더니 걱정 말래요. 내일 하루 종일 뉴스 시간에 보내준대요. 테레비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광고로 뉴스로 다 내보내주겠대요. 아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주일에 제가 이제 군부대에 가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집회하러 가려고 일찍 밥을 먹고 6시에 나가는데 앞에 나가는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또 비 와요. 내가 아이 주님 지난번 비는 이해를 하는데 이번 비는 뭡니까? 나 내일 가야 되는데 무슬림 나라에서 집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주님 왜 또 비를 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빗방울은 떠나가라. 빗방울은 떠나가라. 예수 비구름은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데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저 가장자리에 먹구름이 맡기면서 천둥번개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비구름은 떠나가라 빗방울은 떠나가라 막 계속 기도하고 가는데 놀랍게 운동장에 갔더니 운동장 주변에만 비가 안 와요. 저 멀리는 비가 다 오는데 운동장 주변에만 비가 안 오고 사람들이 저 밖에는 천둥번개 치는 거 다 봤어요. 완전히 다 시커먼데 여기만 비가 안 오는데 그 위에는 구름이 네 조각이 딱 떠 있는데 그게 구름인데 내가 볼 때는 천사가 하늘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날 밤에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끝낼게요.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목사가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중2 때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갔다가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얘가요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근데 고2 때 얘가 목자를 하는데 자기 목원이 한 40명 가량 됐어요. 40명 자기 목원이. 그래서 내가 야 분가를 해 분가를 아니래.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줄 수가 없대. 자기가 다 해야 된대. 그 우리 집에 집도 좁은데 거기서 어떻게 그게 다 모이냐. 막 그냥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냥 모일 수가 없어. 집이 좁아가지고. 근데 얘가 나한테 그렇게 목회를 정말 잘했어요.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역장이 돼가지고 잘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얘가 고2 때 어느 날 전도사님이 야 네가 석 달 뒤에 찬양인도 해. 얘가 그 말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막 연습을 했어요.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랬는데 석 달 뒤에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날이에요. 하려고 제가 준비를 딱 해서 기타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옷도 잘 입고 탁 해가지고 갔는데 파킹라스에서 전도사님이 우연히 만났는데 야 유진아 너 하지마. 그 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니 전화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갑자기 만나자마자 너 하지마 그 들어간 거예요. 그 보니까는 누나가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미리 다 짰네.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얘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예배도 안, 저게 전도사냐? 저게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얘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예배도 뒷자리에 앉고 안 들어가고 목자도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냥 막 겉돌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야 교회를 가야지. 예배 와가지고 그냥 막 안 돌아. 막 얘가 나중엔 그래요. 아빠 나 딴 교회 갈래. 딴 교회는 내가 널 데려다 주고서 너 어떻게 데리고 오냐. 내가 예배가 1, 2, 3, 4부가 있는데 아빠 나 이 교회 싫어. 아 그럼 어떡하냐. 교회를 다녀야지. 아 싫어 아빠. 전도사가 틀렸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순종해야지. 누나도 틀렸지. 동생이 할 걸 자기가 맡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누나도 찬양인도 자격이 없어. 나 그 장 듣기 싫어. 전도사 설교도 듣기 싫고 나 싫어 그런 거. 잘못된 거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빠가 내 입장이 돼봐. 막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더니 막 교회 나가기 싫어하더니 대학교가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멀지도 않은데 나 기숙사에 들어갈래. 기숙사 간 거예요. 그 주말 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파티하고 대학 사는 동안에 그냥 교회는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안 나오고 그냥 그러고 기도해도 안 듣고 그 직장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구해가지고도 그냥 뭐 맨날 파티하고 술 먹고 그냥 뭐해가. 야 교회를 나와야지. 아빠 말은 맞는데 아빠 말하는 방법이 틀렸어. 방법이 뭐가 틀렸는데. 그게 틀렸어 아빠. 기도를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얘기해서 야 그래도 너 교회를 나와야지. 너 목사가 되겠다는 애가. 아빠 나한테 지금 너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 많이 하긴 나 1년 만에 처음 했다 지금.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 거야. 야 1년에 한 번도 못하냐 그러면 얘기를 못하게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별거 하고 뭐 달래도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한 번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요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야 임마 장로 아들이 이게 뭐냐. 나 정말 창피해 죽겠다. 너 교회도 안 나오지 술 마시지 담배 피지 너 뭐 파티 다니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빠 장로 아들이 대수야? 목사들도 교회 안 나와? 장로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나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우리 아들이요 16년을 속을 썩였어요. 기도해도 안 듣고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얘가 그러면서 그냥 막 망가지는데 얘가 이제 앵자이어티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네스라고 그 약은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제네스 그 약도 먹지.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치질이 생겨가지고 피가 막 나는데도 수술하라니까 안 한다 그러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술, 담배, 마약, 약, 치질에 피나지, 불안증이 있지, 파티 따라다니지, 뭐 그냥
하여튼 엉망이에요, 엉망. 직장 생활도 못해가지고 또 때려치게 되고 뭐 그만두게 되고 막 그냥 진짜 엉망이 됐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16년을 기도했어요. 하루는 얘가 16년 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과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악랄하게 죽이는지, 전쟁이 있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마귀 들린 사람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냥 그런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얘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냥 그 모습을 다 보는데 마귀가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는 막 도망가는데 그냥 그러다 잡혔대요. 너 예수 믿지? 아니야, 난 안 믿어. 그래?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저는 거짓말했어. 저는 믿는 놈이야. 저 잡아. 막 도망가는데 엄마 아빠가 걸어가는데 마귀들이 보고 건드리지를 못하더래. 그냥 걸어가는데 딱 쉴드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뭐 그냥 퉁퉁퉁 치면 다 튀어나가고 아빠 아빠 그럼 나는 일하러 간다 그러고 막 그냥 가더래요. 자기는 막 죽을 지경인데 막 도망다니고 막 도망다니 사람은 막 죽어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그 모습을 막 보고 전쟁이 나고 핍박이 나고 이제 이 모습 보면 제가 꿈을 깼어요. 깬 다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울어.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주길래 내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야. 계시록을 쭉 펴보니까 얘가 이제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날 이제 얘가 그날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그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을 그 안에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앵자이어티 끊어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약 끊고 하나님이 정말 싹 붙어주셔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얘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 16년 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해답은 끝까지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뭐라 그래도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정말 별짓 다 하고 별거 다 해도 끝까지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응답받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은요, 낙망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세요. 다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들을 주신 분이 뭐는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아들 주신 분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면 응답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8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그 앞에 8절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거기 보면은 6절부터 보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다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을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내 딸을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내 남편을 뺏겼습니다. 내 기쁨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내 사명을 뺏기고 뺏겼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그러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세상에서,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기도하고 낙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야.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낙망할 거라는 거야. 예수님 얘기가. 여러분, 기도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낙망하지 않는 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낙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낙망하지 아니함으로 응답받아 영광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어요. 아멘.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다는 말은 뭐예요? 나에게 못 나. 자기가 알죠. 나에게 못 나. 난 더 이상 못 나. 끝이야. 사라는 애도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못 낳는 거예요. 남자가 못 낳고 여자가 못 낳으면 합쳐도 못 낳는 거예요. 하나만 못 낳아도 못 낳는데 둘이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를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는 깜깜해요. 어떻게 애가 나와?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삭을 주신 거죠. 믿음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뭘 잘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 기도해라 내가 응답한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요.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낙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나같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래? 내까짓게 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의 현실 보지 말고 말씀 붙잡음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희년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표에 써붙인 대로 희년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는 희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해요. 기쁨의 해요. 회복의 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